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이유왕이 매일 아침 7시 여러분들이 골프가 잘 될 일을 싹싹 긁어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멤버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 골프 레슨이 백스윙이 그토록 발달한 이유. 골프 레슨이 백스윙이 그토록 발달한 이유.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건 골프 연습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다소 좀 풍자적인 내용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방송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등록을 해서 레슨을 받을 때 가장 많이 지적을 받고 레슨을 받고 칭찬을 받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바로 백스윙입니다. 그래서 백스윙의 레슨이 왜 그토록 발달을 했냐면, 백스윙 시작이 반이다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좋아야 어느 정도의 스윙의 라인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윙 궤도가 백스윙을 잘 만들어야 그대로 내려와서 공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꼭 다 안 맞는 말은 아니죠. 상당히 맞는 부분이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골프 연습장을 가거나 뭐 하면 돈을 내요, 안 내요? 돈 내죠. 그리고 뭐 지인들한테 레슨 받는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레슨을 등록을 하면 레슨비를 내야 되죠. 그러면 레슨비를 받은 코치들은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레슨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레슨을 받으러 갔을 때 이 연습장 구조를 보면 제가 타석이 이렇게 있고 또 앞쪽에도 타석이 있고 뒤에도 타석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뭐 벽 쪽으로 가지 않고서는. 그러면 우리가 레슨을 받는데 앞쪽에 코치가 이렇게 서서 레슨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있으면 이 앞에서 이렇게 서서 레슨하는 경우도 있지만 누가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 대체 이렇게 뒤에 가서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막 치고 치려고 하는데 이쪽 뒤에 가가지고 레슨하진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을 앞쪽으로 쳐야 되는데 이쪽에 와서 이렇게 보면서 레슨하진 않죠. 왜 공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냥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데가 어디예요? 가장 안전한 데는 바로 여기예요. 여러분들 뒤쪽 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도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뭐라도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뭡니까? 백스윙이에요, 백스윙. 그러니까 백스윙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백스윙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지만, 실제로 만약에 골프라는 스포츠가 저는 여기서 치고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레슨을 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임팩트 이후에 팔로우스루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또 뒤에서 만약에 보면서 레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면 여러분들의 하체 움직임, 허리 움직임, 엉덩이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나마 측면 다음에 많이 발달한 데가 여기죠.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렇게 레슨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백스윙이 좋다고 공은 무조건 잘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백스윙이 좋으면 공이 잘 날아갈 수도 있고 잘 날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백스윙보다 더 중요한 게 임팩트고, 임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팔로우스루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겁니다. 왜 그런지. 박인비 선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뭐 리키 파울러 완전 백스윙 이렇게 들어가죠. 필 미켈슨 완전히 오버스윙 되죠. 존 델리 오버스윙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브라이슨 디시엠보 막 스윙 이렇게 하고 있죠. 뭐 여기에서는 각양각색이거든요. 근데 임팩트 모션과 팔로우스루까지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선수들이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놓친 상태에서 백스윙으로만 신경을 쓰고 그것만 연습을 했을 때는, 저는 뭐냐면 뭐 맛있는 음식을 장만을 하면서 재료만 왕창 갖다 놓고 실제로 음식은 막 다 재료 다 갖다 버리고 그냥 뭐 이거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스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백스윙은 여러분들의 개성에 대한 표출이에요. 내가 편안하게 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골프를 언제까지 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해주시면, 골프채를 들 수 있는 날? 들 수 있는 날까지는 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거는 뭐가 어떻고 이렇게 막 고민할 게 아니고, 백스윙이 잘못되면 뭐가 어떻고, 몸을 스스로 경직시키지 말고, 골프 스윙을 할 때도 가장 또 내 몸을 갖다가 경직시키고 막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바로 백스윙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나중에 쉐도우 트레이닝이라는 것도 소개해 드리겠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팩트 이후에 팔로우 스루. 그래서 백스윙이 어떻게 난 만약에 이러한 팔로우 스루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들어도 이런 식으로 딱 뻗게 되면 임팩트를 하고 치는 거에 대한 그런 무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위에서 어떻게 오건 간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박인비 선수도 이렇게 들어서 실제로 들어올 땐 돌아서 딱 때려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백스윙이 그토록 백스윙 레슨이 발달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백스윙에 그렇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팔로스루도 중요하고 임팩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실제로 임팩트 이후에 만들어지는 동작에 의해서 훨씬 더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비밀이 이 앞쪽에 더 많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슬슬 풀어 드릴 테니까 오늘은 백스윙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지는 그리고 나에게 좀 관대해지는 그러한 하루가 되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